단 하나의 글로벌 챔피언을 향한 첫걸음 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현입니다. 스테이지 1 3회차 마지막 경기까지 보고 오셨습니다. 와 정말 이러기 있기 없기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플레이가 연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짜릿함을 선사했는데요.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 POG로 선정이 된 ZF 게이밍의 로켓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로켓 선수 나와주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로켓 선수 반갑습니다. 네, 질문 드리겠습니다. 먼저 해토리스를 상대로 첫 번째 맵 어센트에서 3 엔트리를 사용해서 압박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. 최민준 캐스터님께서 로켓 선수는 플레이가 섹시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칭찬인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제가 봐도 정말 로켓 선수 섹시하게 플레이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팀원분들이 다 각자 자리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멋진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첫 번째 맵에서 정말 멋진 파괴력을 보여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맵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스플릿에서 뭐가 잘 안 풀렸던 것 같나요? 뭐가 잘 안 풀렸다라기보다는 상대편이 맞대응을 잘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상대편의 대처를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다면 우리 ZF 게이밍은 오늘의 전략대로 잘 풀어 가신 걸까요?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편이 뭐 잘 준비해서 잘 맞대응한 것 같아요. 뭐 그거 네.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네, ZF 게이밍도 정말 열심히 전략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 햄토리스도 그 ZF 게이밍의 전략을 잘 캐치해서 대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본선에 올라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원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특히 바이퍼를 사용하는 유일한 팀 중에 우리 ZF 게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어센트와 아이스박스에서 바이퍼를 이용을 하시는데 바이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뭐 제가 바이퍼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퍼가 뭐가 어떻게 어떤 게 좋다 뭐 이래서 장점이 있다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각 선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챔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운영 방식을 자신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그 다섯 명이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챔프 다섯 개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플레이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바이퍼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발로란트는 정말 팀워크가 중요한데 또 바이퍼를 사용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주신 것 같네요.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아, 네 일단은 오늘 경기가 뭐 저희 팀원 중 다른 팀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끝마침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한데 다음 경기에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 많이 준비해서 좀 더 재밌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그래도 우리 로켓 선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다음 경기 기대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POG로 선정이 된 ZF 게이밍의 로켓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내일은 또 어떤 선수가 좋은 기량을 펼쳐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.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. 마지막 클로징까지 채널 고정!